일단 우리 이름 맞춰봐. 정답! 다 맞춰요? 아홉 명 다? 전부 다? 예. 아 이거 나 이거 나한테 너무 쉬워. 그럼 히처 빼고. 난 내가 아, 문제가 아니라 명찰을 문제. 안 했구나 이름 명찰을. 그래. 문제네 이거 진짜. 아. 야 히처라 네가 어느 정도만 맞춰줘. 아서 내가 힌트 줄게. 아기 맹수고. 그래. 두 번째는 가연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연. 열심히 뛰는 프로의 누군가랑 비슷하고. 네 번째는 나랑 베스트 프렌드. 이 친구는 복숭아. 모모가 복숭아지. 모모야마. 모모. 그리고 우리 샤샤샤. 그리고 우리 월드컵 가수. 월드컵 가수. 그리고 공승현. 승현이. 완전 힌트인데 이거 그지? 봐줬어. 승현이 미나. 아기 맹수 좀 더 줄게. 아기 맹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에이 뭐야 그게. 맞지. 시. 승현이 미나. 그랬더니 시작하는 세게 때려. 로 스탑 바람 한 번만 때리면 확 때려 그죠. 한 방 한 방 세게 바람 스탭 끄끄둠 야. 자 제가 힌트 더 드릴까요? 굿자 들어라 굿자. 힌트. 자 우리 아기 맹수 저 친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최연의 최수 아, 다 줬다. 아, 야, 진짜 맞았다. 난 성민이 형. 채니! 승희야, 세게 때려. 머리. 미안하다. 세게, 아니, 세게 때려. 아, 그치? 아니, 쟤쯤이야! 계속 안 때려,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승희야, 한 입만 때리는 거 아니야. 승희야, 세게 때려. 머리. 미안하다. 아니, 세게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승희야, 한 입만 때리는 거 아니야. 한 대를 세게 때려. 한 대를. 미안합니다. 1. 정답. 7년. 7년. 정답. 잠깐만. 아니 맞추면 돼 이제 다. 채영. 다음 계속해봐. 맞았다. 다현, 지효. 다현, 지휘, 모모, 사나, 미나. 진짜로요? 맞자. 진짜로요? 아 이게 좀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조금 아니 이실거리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진짜? 세게 진짜요? 정답 알 것 같아. 여기가 좀 야 찡이야. 다이 야 너 도망가냐? 아 속보해. 나 몰랐어. 아니 내가 진짜로 모를까 봐. 아니 나 몰랐어. 우리 장난 안 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우리도 생각 안 해. 그래서 반칙이야. 형 마지막만 외치면 찐이가 형 짝이에요. 딴 사람이 맞추는 걸로 해. 이게 채영. 자, 정답. 정리. 찐이랑 네가 해. 채영. 그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방에 바바바바바 안 되면 이제 가라게 해. 5초 안에 얘기하기. 야 지금 대세고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자, 지금. 정답. 5초 안에 대세를 끌고 가야 돼. 채영, 나연, 지효, 다현. 오케이. 쭈이. 걸음 깨졌었나 걸음. 어? 하면 달라게 해. 끝났어. 달라게야. 늦었어. 아니 진짜 쓸거야. 진짜 정답. 쭈이야. 잠깐만. 쭈이 너랑 나랑 섞어야 되겠다. 정답. 쭈이 싫어한다. 쭈이 싫어한다. 채영. 지휘 봐봐. 지휘야 넌 맞춰도 넌 진짜 오늘 안 풀리는 날이야. 지휘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전 그런데 똥 밟은 거지. 야 어린 나이에. 형 근데 여기 예의상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 맞춰. 채영, 나연, 지효, 다현, 쯔위, 모모, 사나, 미나, 정현. 짠! 똥 밟았습니다. 똥 밟았어요. 축하해. 너 오늘 많이 안 나갈 거야. 마이크 떼고 와도 돼. 어차피 안 나가서. 그래. 아니야, 정답이야. 이름 다 알아? 쌈자는 같이 방송한 적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히츠리 다음으로 아이즈원을 제일 많이 알걸. 오. 아니지, 형은 아마 한 명이지. 들어오기 전에 어서 짤보고 들어와가지고 또. 와, 진짜 서운하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름표가 달려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이름을 맞춰봐야 돼. 들으면 안 돼. 낙고니. 들으면 알지 우리는. 1번 친구부터. 1번으로 본인 소개를 짧게. 1번 친구가 1번인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치기 출신 혼다 이토미입니다. 니코니코니하라고. 니코니코니하라고. 아.
아닌 거 알겠다. 네, 내가 만약 저걸 일본에 있으면 진짜 놀래. 에이, 안녕하세요. 니꺼니꺼니. 어? 어? 일본 분이시다. 약간 일본 100%. 안녕하세요. 나 우리 7번 친구는 어디서 일본 말 하는 거를 어디서 본 거 같아, 내 기억에. 어. 9번 친구. 하이, 니꺼니꺼니. 곤니치와는 안 해요. 9번 친구는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곤니치와, 야마키나코 데스. 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니혼진. 오, 니혼진 됐을까?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니혼고 이에 또고 됐을까? 하이. 이에 또고 됐을까? 하이. 예? 집이, 일본 집이 어디예요? 도쿄? 도쿄? 오사카. 아, 예, 예, 이해됐어, 이해됐어. 도쿄도 완전 이해됐어. 걸렸어, 이거 걸렸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저도 맞대. 어. 애교. 애교? 도쿄. 도쿄. 애교 미래는 좀. 도쿄, 도쿄 또 됐을까? 도쿄노. 시쿠야. 어? 시쿠야? 시쿠야 아니야? 시부야? 시쿠라고? 시부야? 시부야. 시부야. 어, 알았어. 아, 멘션 됐을까? 고치라에. 미기가. 멘션, 아, 멘션에 사서 했더니 고치라. 미기가.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갔다 봤지. 아, 갈국지. 됐어요? 일본어 잘하는 거. 그럼 11번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1번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 말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아까 도쿄라고 했었죠. 한국말을 용기 내서 11번 본인 소개 한번. 11번 친구는 어렵겠지만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 한국. 안녕하세요. 동궁이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안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도쿄에도 장안고등학교. 아, 일산 출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아, 일산 출신. 11번 일산 출신. 어느 어느 친구? 어, 7번 친구. 7번 친구랑 낳고 낳고 그리고 12번 친구. 하나, 둘, 셋! 아, 이번 입장. 좀 헷갈렸지?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조용히 하시고. 야, 지금 희철이 지금 진행 혼자 다 하는 거야. 희철이 미안한데 아이즈원 네가 제작해. 아, 제작하고 싶다. 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 아니, 너 왜 옛날에 아이돌 그 오디션 할 때 그때 너 같이 참여하고 했잖아. 오! 지금 그 친구를 찾으면 돼. 내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 진짜? 그때 그 프로그램 뭐였지? 아이돌 학교. 아이돌 학교? 어. 어.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서 왔어. 오, 그렇지. 자, 부산에서 온 자, 김희철 제자 유리입니다. 10번 친구 한번 가보자. 마, 내가 어? 진짜 조율이다. 어? 어? 내가 진짜 조율이다, 안 카나? 웃기고 자빠진. 야, 11번 뭐야? 진짜 막, 아, 진짜 세게. 야, 사투리 너. 11번. 웃기고 자빠진. 잘해. 10번 친구와 신경전이 있었고요. 근데 10번은 딱 틀렸는데 경상도 사투리 좀 오리지널 같다. 1번 친구. 1번 친구. 내가 조율이다. 내가 송도에서 태어났고 송정 바닷가 자주 가고. 제일 경상도 부산 오리지널 발음이야. 이상하니까. 아, 아, 그러니까. 자, 10번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대사 하나. 알지? 한번 해줄 수 있나 호동이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호동아. 와. 네가 가라 하와이. 10번도 사투리를 너무 잘 써.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부산에서 온 조율이를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어, 뭐야, 뭐야? 10번 친구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 문현동. 나 문현동. 나 얘 부산이 같아. 어, 나 바꿨어. 나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10번. 야, 나 10번. 야, 10번. 10번. 야, 이거 바꿨어. 형, 앞에. 와, 정신이 들었지. 나, 왜냐하면 쉬운 동네, 뭐 남포동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문현동은 부산에 안 사는 사람은 못해. 10번. 10번 조율이. 나도 10번. 어. 와, 일본에 일본 팀에 속았잖아. 아니, 왜냐면 일본도 그렇고.
그렇고 3번 친구도 그렇고 통으로 완전히 그냥 사소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팀이 리더 한번 맞춰볼래? 야, 리더는 7번 루키지. 정답. 어? 리더라고 써 있는데. 리더, 리더 10번. 10번. 옛날 브로스의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아니 아니야. 어? 진짜 근데. 야 리더 손 들어봐. 야 리더 손 들어봐. 리더 손 들어봐. 아 이청용이가. 거기 나왔어. 너무 늦었다. 3번. 진짜 네가 리더라고. 확실히 세븐틴의 리더야? 리더냐고. 왜 여기 무섭게 붙여. 말해. 아니 그런 하는 척 하라고. 누가 끝까지 3번도 내가 리더라고 이렇게 꾸게 되잖아. 거짓말을 잘못했어. 그러면 야 3번 네가 생각하는 리더는 누구야? 나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운이 너무 개살았는데. 그래. 리더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야? 이 멤버들을 함께 하면서. 아, 힘든 거 많지. 아, 진짜. 그러면은 9번 친구가 이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야? 아, 9번 친구 좀 자신 있게 항상 말하면 좋겠어. 아, 너무 자신 있게 말. 너무 자신감 없어. 아, 너무 자신감. 실제 리얼로 강호동을 박서준으로 만들어 준다고? 아, 뭐라고 그러시냐고? 20대에는 모든 걸 몸으로 느낄 나이야. 아, 그런가? 너처럼 됐죠. 늦게야. 아니 근데 작게 하면 안 돼, 소리. 당당하게 큰 소리 하면 돼. 그치? 야, 이렇게 하면 너처럼 돼. 이렇게 하면 약간 시크릿 때 바로 한마디 하면 되지. 야 지방 방송 떠! 저런 말, 저런 양수를 안 듣고. 지방 방송 끄라잖아! 자 그러면 너희들 임기응변에 능숙해야 돼, 리더는. 우리가 그렇지. 기자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막 던질 테니까.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그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봐. 오케이. 아, 자 월간 급사빠. 그러니까 세븐틴의 귀여움이 부족하다 해서 강호동 예능인을 멤버로 영입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희도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회사에 사실 여부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다는 겁니까?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진지하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안신 뉴스의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세븐틴의 리더가 얼마 전에 숙소로 대한민국 탑모델 서장미 양가 숙소로 들어가다가 숙소 안에 있는 상들리에 부딪혀서 서장미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 기절한 상태로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1번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에요? 제가 리더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만 빠져나가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제 슬슬 리더 좀 마셔봐. 그래. 1번이 상징적으로 1번에 서 있는 이유가 있고 약간 좀 묵직하고 약간 의젓한 느낌이 나고 빨간 가방 메고 있잖아. 저기엔 입학 신청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난 9번. 오, 시철이? 9번이 아까 멤버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해도 한 발짝 뒤로 가고 얘기해. 나는 9번? 하나 둘 셋 하면 띵까 그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리더였어. 그러면 형이 그것만 해줘. 뭐? 우리 인사하는 거 제대로. 제대로 인사드릴까? 제대로 인사드리죠. 내가 보여줄게. 나 그때 어색했거든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어디? 에스쿱스. 에스쿱스. 너는 써줘도 모델이고? 써줘도 다르게 얘기를 하냐? 활동명인가? 에스쿱스? 활동명. 본명은 최승철이고 S가 그 승철의 S. 쿱스가 이제 대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막내 한번 찾아볼까? 우리 다 막내야, 그치? 제일 막내. 우리 다 막내. 일단 막내 찾아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의 정석은 일단 귀여워야 돼. 애교가 많아야 돼. 우리가 막내인 것처럼 막내 형이네. 막내 난 가만히 있어도 귀엽거든. 야 탈락. 네. 하라고. 2번 애교 발사.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아, 제일 막내지? 아니, 난 7번. 7번이 제일 가장 베이비페이스 같지 않아? 아니, 제일 의외로 나이 많아. 7번은 여기 리더, 리더 다음으로 7번이 나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아니야, 7번이나 막 7번 막내 낫지. 얼굴로 봐서는 얼굴은 2번, 3, 2, 3. 우리 7번이 나와야 돼. 막내 얼굴이 있는데. 12번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앞으로. 11. 자, 하나, 둘, 셋 하면 막내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맞지? 여봐, 와. 장훈이도 짱이었어. 우지가 형 다음으로 나이 많은 거 그래. 맞아. 디노 몇 살이야 그러면? 21살이야. 지금 한 4번 얘기했어. 디노 나이 한 3번 얘기했어. 나중에 쇼하면 디노 쇼네. 정말 고생했어. 리더랑 막내 다 맞추느라.